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감각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감각하고 좀 관계가 좀 먼 것 같죠, 그죠? 철학과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철학과 감각. 그러니까 그 철학은 감각에서 굉장히 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뭐 감각이라면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미 주법 이래서 눈, 귀 뭐 이렇게 감각을 하는데 실제로 철학이 그동안에 이 감각을 많이 무시해 왔어요. 왜냐면 철학이 좀 표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감각 자체를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의 본래적 모습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근대 철학에 특히 후기 근대 철학에 오면서 이 감각에 대한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물을 이제 받아들일 때 센스 한다 그러잖아요. 센스. 감각한다. 근데 흔히 철학이 그동안엔 센스를 사물을 의뢰이 사물이 존재인데 이걸 대상으로 생각해 가 감각하면 감각 대상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사실은 이 대상이 아니요. 쥐대로 있는 거라고, 있는 거. 있는 건데, 감각을 이제 대상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원래 자연과의 교섭에서 감각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센스에서 센스 이미지로 갔단 말이에요. 이미지. 센스에서 센스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센스 퍼셉션으로 가면 센스 퍼셉션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 이게 이제 뭐 감각 인식이라고 그래요. 인식이라고 그럽니다. 퍼셉션. 이거는 이제 이미지죠, 그죠? 감각 이미지 그대로 감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사물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일 때 중간 단계로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철학들이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한 게 센스라는 걸 말이죠. 센스, 센스 이미지, 감각 대상으로 센스 이미지. 그 다음에 완전히 철학적 인식이라는 게 감각 이제 바로 센스 퍼셉션입니다. 근데 이전에 사실 뭐가 있었어요. 이전에 센스. 우리가 센스 한다 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감각한다 했을 때 그게 뭐죠?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 느끼는 거죠, 느낌. feeling이란 말이에요, 느낌. feel이란 말이에요, feel, feel, 그죠? feeling입니다, feeling. 근데 이걸 아주 그 뭐 하찮은 것처럼 이제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시하고 마치 뭐 철학한다 하면 뭐 굉장히 사물을 인식한 데서 이제 굉장히 이게 추상화 단계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게 전체가 이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화. 근데 사물이 원래 추상은 아니죠. 우리가 뭐 길을 가면서 뭐,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집을 보고 이게 추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죠. feeling. I feel. I feel that. feeling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근데 이걸 그동안에 무시하고 의뢰의 이제 센스로 왔는데 센스라는 게 이제 감각도 되지만 여기 이제 의미도 되기도 해요. 의미. 의미도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사물을, 내 몸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자체를 굉장히 중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의미 부여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의미 부여를 하기 전에 어떤 작용이 있었냐. 사물과 어떤 교섭이 있었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 유리되어 버렸어. 자연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면서 자연을 많이 느끼잖아요. 전문적으로 뭐 철학하고 학문하는 사람은 자연을 전부 대상으로 보소. 이 대상으로 보죠. 대상 의미 여기 대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뭐 그렇게 안 보죠. 꽃이 피었구나 하고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꽃을 대상으로 보고 이래 안 하잖아요. 꽃이 피었구나. 저기 집이 있구나.
이 길을 가다 아 여기 어두워졌네, 아 밝아졌네 이렇게 그냥 느끼는 거야. feel 라는 거란 말이야. feel. 이 feel이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하게 됐단 말이야. 그 feel을 중시하면 뭘 중시하게 됩니까? 신체를 중시하게 되냐. 우리는 이제 소위 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 철학과 감각의 문제가 그동안에는 추상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해 가지고 철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아니고 내가 사물과 더불어 같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사물을 같은 나와 같은 존재로 보면서 같이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한 거야. 내 몸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철학이 이제 철학이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철학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철학이 나중에 과학이 돼 버렸어. 과학은 철저히 사물을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사물을 대상화하기도 하지만은 꼭 내 대상화합니까? 내가 내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물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대상화하면서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갑니까? 안 그렇죠. 대상화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나와 같이 뭐 친구다. 아주 친하게 느낄 수도 있고 뭐 사람 아닌 사물도 꽃도 아 저기 꽃이 나의 내가 보는 대상이야 이렇게 봅니까? 오히려 아 이 꽃이 피었구나 확 느끼면서 아 이거 아름답다 이래 느끼잖아요. 그게 삶의 오히려 대부분이 그런 필링에 있단 말이야. 필링에 필링. 그걸 그동안에 이제 특히 서양 철학이 무시해왔단 말이에요. 왜? 과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야. 과학은 뭐야? 한마디로 존재를 존재자로 보는 거. 그 뭐야? 대상으로 보는 거야. 대상으로.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죠. 대상으로 봐야 이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물을 대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나 이런 그 느낌 같은 게 없어지는 거야. 현대인이면 냉혈한 인간이 되잖아요. 어떤 그 샤르트르 같은 철학자는 이 사물 전체를 말이죠. 자연은 적자라 해서 그 바보처럼 이렇게 니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니까 바보라 그러고 다 전부 타자로 보는 거야. 남도 대타로 보고 자기도 또 대자로 봐요. 자기도. 나도 내가 아니야. 나도 남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죠. 다 타자가 되어버려. 다 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유를 할 때 다 타자. 너 대상이야. 이용물이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옥이야. 간단히. 지옥. 지옥이라는 게 뭐 어디 뭐 죽으면 가는 지옥이 아니야. 그게. 현재 삶이 지옥이 된다고. 그리고 샤르트르는 뭐 그 철학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자는 지옥이다. 사물을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물이란 말 속에 이미 대상으로 보는 게 내포되어 있어요. 사물은 사물이 아니고 존재야. 나와 똑같은 존재란 말이야. 처음부터 너하고 나하고 달리 분리되어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 프로세스, 과정이 달라. 발생을 한 다음에 이제 과정이 달라져서 달라져 있을 뿐이야. 근데 그걸 뭐 대상화하면 처음부터 이분화되가 너와 나는 적이야. 다 타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 이제 많은 반성을 해서 추상화의 단계에서 이건 뭡니까? 결국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추상화 반대가 이제 구상화죠. 그죠? 구체화. 구체화죠. 상화하지 말고 구체화. 구체화. 이 구체적인 사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이 존재와 아 그 사물의 그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다시 철학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감각과의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이제 그동안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아 실제로 그 우리 감각은 뭐 아니비설신이가 있잖아요. 아니비설신이 쉽게 말 아니비설신인데 감각이 철학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우습죠. 아, 철학은 인간의 대뇌가 하는 건데 감각이 왜 철학을 결정해? 엉뚱하다 볼 수 있죠. 감각이 철학을 결정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그동안에 좀 어떤 면에서는 이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오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이 뭐냐? 대개 시각 중심입니다. 시각. 시각과 언어 중에 이제 개념이 연합해가지고 이 세계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안기수지 감각이 많은데 시각 중심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눈에 딱 보이고 없으면, 눈앞에 있으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현존이라고 그래. 프레센스라고. 눈앞에 없으면 absence, 없다. 없어. 눈앞에 있으면 있고, 눈앞에 없으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게 뭐냐? 시각 중심이라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게 뭐 어렵게 많이 하는데 간단해요. 시각 중심이라는 거야. 시각과 이제 개념이 연합해가 이제 그 철학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감각 중에 시각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각이 이제 입자로 되어 있죠. 입자. 세계를 입자로 생각하니까 세계의 실체로 생각하는 거야.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입자. 그런데 시각뿐만 아니라 코로 냄새 맡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이게 비설이죠, 그죠? 이 코와 이 설, 혀도 마찬가지로 입자를 받아들입니다. 입자를 인식합니다. 시각과 같은 계열이야. 우리가 이제 감각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같은 안입이설식이 같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눈과 코와 혀가 이제 혀는 이제 입자를 받아들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비설에 이존하면 이제 이 세계가 실체라고 보는 거야. 실체라는 것은 앞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야. 있다고. 여러분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습니까? 시각으로 중심 보면 있어요. 여기 눈앞에 뭐 보이는 거, 저기 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저것도 계속 변하죠. 영원히 저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데 단지 우리가 변하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그죠? 시각이란 게 그런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각이란 게 맹점이 있다면 맹점. 맹점. 그래서 그런 시각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체론이 되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귀가 있죠, 귀. 귀, 귀와, 이제 그 신체가 있어요, 신체. 귀는 듣는 거지,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소리는 어떻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들리긴 들리는데 보이지는 않아.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신체가 사실은 말이죠. 이 우리 몸이죠, 신체. 이 피부도 있고, 이런 피부를 갖고 있는 이 신체는 사실 굉장히 이 파동으로 느낍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내 손으로 이래 딱 그 몸을 쳤다 할 때 이게 내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 왜 느낌이 옵니까? 파동이 움직여서 느낌이 오는 거야. 파동이 움직여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귀와 신체는 같은 거예요. 귀도 파동을 느끼죠, 소리. 파동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신체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생물이 하나의 암수가 만나서 그 접합자라고 해요. 자이고트라고 해요. 접합자인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세포가 만들어지잖아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이제 접합자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근데 세포 분열로 보면 우리 신체나 머리나 똑같은 거야. 다 세포 분열에 의한 결과야.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신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파동으로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귀와 똑같아요, 귀와.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멀리 음악이 듣잖아요. 소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전율이 오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와 하면서 온몸 전체가 전율이 온단 말이에요. 바로 음악이라는 게 바로 청각. 또 신체의 파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신체의 특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 중에 음악이 가장 몸 전체를 막 사로잡는, 휘어잡는 그런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뭐 음악 콘서트 같은데 대단하잖아요. 그냥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잖아요. 왜? 파동으로 막 전해져가 한꺼번에 몸을 때리는 거 아니야? 때리는 거. 전율이라는 게 막 때리잖아요. 그냥. 특히 음악에 뭐 하드락 같은 걸 얼마나 셉니까? 그냥 비트 막 때리고 하면 난리잖아요. 난리잖아요. 난리. 청소년들이. 그게 청각. 파동의 예술이에요. 근데 청각 그 이제 귀와 뭐 신체는 바로 이제 청각과 같이 한 묶음이 되는데 파동으로 느끼는데 파동으로 느끼는 대상은 말이죠 실체가 없어. 여러분 음악이 실체 있습니까? 지대로 뭐 그냥 파동으로 움직이다가 음률에 움직이다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실체를 잡으러 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비실체라. 그렇게 보면. 시각 이쪽 계열, 이걸 이제 계열이라 봅시다. 청각 계열이 확 다른데, 시각 계열로 사물을 인식하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되고, 청각 계열로 사물을 인식하면 실체가 없다고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시각 중심의 사회에 사는 거죠. 과학 기술 시대니까. 과학 기술 시대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안 돼. 눈으로 보고 어떻게 돼?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잡아야. 사물을 잡아야 돼. 눈으로 보기만, 보고, 아, 저기 있네.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잡아야지 이용하잖아. 우리가 뭐 연장을, 아, 연장에 저 도끼가 저기 있네. 그러고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 도끼가 있으면 찾아가서 잡아야지 이용하자. 그와 마찬가지. 과학은, 보세요. 눈과 개념에 의해서 사물을 잡고, 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야. 다 과학은 마지막에 손으로 잡은 거야. 잡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어. 단지 이제 잡는데 미세한 거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가 이제 잡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학 세계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세계라. 그것만을 향유하는 거라. 그게 이용의 세계라. 자, 청각 세계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안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잡을 수 없어도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게 본래의 이 우주 존재라.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이라는 게 감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각, 청각 이외에 이제 머리라는 게 우리 있죠. 대뇌 머리라는 게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싶다 해도 머리가 옮기라고 해야 옮기는 거야. 명령하는 말이야. 명령체계란 말이야. 머리는 몸 전체의 일종의 명령체계가 있는 것이에요, 명령체계. 이래라, 저래라, 명령체계. 근데 그거는 뭐냐? 사실은 사물을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인식을 했는데 마지막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 의미 있죠? 아까 센스 자체가 의미라고 그랬죠? 그 의미. 인간은 그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동물이야. 의미가 없으면 거기 가지 않아. 그래서 그 의미가 여러 의미로 묶어져 있는 다발로 움직인다는 여러 의미의 흐름이 되는 게 이제 의식이라, 의식. 의미의 흐름이라,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부분 부분 의미가 이제 전체적인 의식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이제 사유를 하는 거 아니야, 의식. 사유를 하죠. 그래서 의식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든다, 문장. 문장.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모든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그 문장이 있고 이제 행동까지 하는 거죠, 행동까지. 그래서 이러한 문장 속에도 뭐 인문학적인 문장도 좀 과학적인 공식이 있죠, 공식. 이건 과학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문장이란 게 인문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이제 공식이 나오고 이 수학적 공식이죠, 나오고 나중에 과학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입자를 보고 세계를 실체로 보고 청각이 파동으로 보고 비실체로 보는데 머리라는 건 뭡니까? 나중에 의미로 보고 문장을 만들고 과학이 되는 거죠. 자, 아까 과학을 뭐라 했죠? 눈으로 보고 실체가 관계죠. 우리가 팔 이것도 실체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머리가 매니징하는 거죠. 매니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커맨더, 명령하고 매니징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과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이 철학이라는 것도 이 감각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어느 감각을 치중하느냐에 따라 어떤 철학이 발생하느냐가 나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뭐 음악이라는 장르는 청각을 중심으로 세계를 비실체로 바라보는 결과로 나오는 거고, 시각은 눈, 그렇죠? 눈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게 개념이 들어가고 이래 머리와 작용을 해서 이제 세계를 실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과학기술 시대는 세계를 실체로 바라보는 시대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각, 과학 이렇게 했죠. 눈은 뭐 빛을 보는데 빛을 입자로 바라보는 거야. 파동으로 바라보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빛은 입자면서 파동이니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입자로 볼 수도 있고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입자로 볼 때 이제 과학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보고 손으로 잡는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다. 이죠. 시각과학이라는 게. 손으로 잡으면 소유가 되고 이제 자연과학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제 환유적, 언어의 환유적 기능을 이제 잡는 거야. 환유라는 건 이제 그, 뭔가를 지시하고 바로 뭐 잡을 수 있는 그 언어를 이야기하죠. 청각은 이제 공명을 중시합니다. 소리, 파동을 통해 세계와 공명한다. 이게 이제 이거는 소유보다는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청각을 얻었습니까? 청각이 들리면 그 자체를 우리가 듣는 거지 그걸 잡는 거 아니잖아요.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음악이 들리는데 음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음악이 지가 흘러가는데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음악을 소유하려고 이제 녹음을 하고 이랬죠. 녹음을 하고 했지만은 음악 자체는 소유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오히려 세계를 존재로 바라보고 존재론적 세계로 바라보는 것이 되고 이거는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제 은유적 은유라는 게 뭐 시적 상태죠. 은유적이라 바라볼 수 있어요. 자, 머리는 나중에 뭐 사유를 하죠, 그죠? 시각, 과학, 청각, 공명. 머리는 사유를 합니다. 사유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계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그 현존재, 인간으로서 세계를 하나의 텍스트화, 아, 이렇다 저렇다 뭐 공식화하고 이다 텍스트화 하는 겁니다. 텍스트화. 텍스트화해서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계를 이해할 때는 세계를 텍스트화 하는 겁니다. 문장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결국은 그 철학의 존재론과 생성론 의미론 이런 것이 다 관련이 있죠. 존재 생성 의미론이 다 감각의 이제 작용으로서 우리가 철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철학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철학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다시 말해 과학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철학과 철학이 있죠. 철학이 이 암의 문제 아닙니까? 철학은 암의 문제죠. 그죠? 암. 자, 삶이라는 게 있죠. 삶. 삶은 뭡니까? 우리가 꼭 철학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삶을 위해서 철학이 있는 거죠. 이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삶이 더 중요하죠. 그죠? 철학은 암이라는 것은 삶의 부분이야. 우리가 알물 위해서 삶을 무시할 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알물 위해서. 그래서 그, 이 삶 자체는 우리가 이 소위 그,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알은 뭐, 이 세계를, 이 존재를 이용하게 하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은 삶이라는 것은 더러 세계를 다 이용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가치 있구나에 대한 그 기쁨을 느껴야 돼.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 이런 것죠. 관음,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하잖아요. 음을 바라본다. 본다는 건 시각인데, 음을, 어떻게, 음은 듣는데 왜 바라봅니까? 이게, 이 소위 그, 청각과 시각의 교차를 통해서 세계를 이제 하나로 느끼는 거야. 세계를 관음하면 이제 오히려,
세계를 그 존재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체 존재론이라는 게 간단히 뭐 존재론하는 게 어렵고 생각하지 말고 세계를 그 자체로 바라본다 이게. 내가 이 욕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가 자연이자 세계를 자연 그대로 바라본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게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러 세계를 이 욕물로 바라보다가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뭐 남을 사물을 이용해야 된다면 그 긴장을 하게 되고 그 행복하지 않아요. 필요는 한데 계속 그래 바라보면 이제 오히려 정신병 걸린단 말이에요. 현대인의 정신병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이제 소유욕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동안의 철학이 사실은 그 남성 중심의 철학이었어요. 특히 서양 철학은 남성 중심의 철학이에요. 근데 사실은 남자들은 결국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요. 결국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를 여신으로 바라보는 거죠. 잘났다, 잘났다, 그러지만 결국 어머니를 찾습니다. 여자는 그 대신에 또 남신을 찾아요, 남신을. 왜냐? 자기 존재니까 이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떤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그 남자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여자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는 여신을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항상 여신에게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동서양의 문학이라는 게 다 남성 중심이었 이후부터는 좀 여신을 구원의 이제 신으로 바라보는 거죠. 반대로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힘을 느끼고 그걸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도 그러한 그 남성 철학, 여성 철학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철학이라는 게 이 감각으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지금 뭐 아주 그 과학 기술 시대에 이 추상화 시대에 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필링 느낌의 시대가 있고 이 느낌이야말로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다. 자연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특히 현대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는 이러한 그 감각 중에 이 신체 자체가 대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필링으로 바라보는 그게 뭐 칸트 같은 경우에 통각이라고 그래요. 그 감각의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통합한 통각. 통각으로 바라봐야 사물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통찰. 우리가 이래 살아가면서 할 때 매일 뭐 부분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가면 전체를 바라보잖아요. 전체를. 여기는 뭐 어둡네. 밝네.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또 부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거꾸로 부분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려는 게 현대의 경향이야. 그걸 바꿔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필링하면서 통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게 이제 더욱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마음이 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뭐 자주 이야기하는 관음 철학, 관음 철학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세계를 그 자체로 바라보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은 감각과 깊은 관계가 있고 감각도 앞으로는 통각, 통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학이 감각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걸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